안녕하세요. 오늘 그 제10회 서울대 아시아 포럼 그 정경수 선생님을 모시고 아시아 연구 교양 인력의 강점이라는 발표를 듣는 자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서울대 아시아 2009년부터 쭉 한 학기에 한 번 또는 두 번 그래서 지금 11번째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아시아연구소에는 우리 오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이면지 선생님이 소장님 맡고 계시고요. 저희가 포럼과 기획 워크샵, 특별 강연 이런 거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국내 학습회의, 국제 학습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정경수 선생님 모시고 이런 포럼을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발표에 앞서서요, 간단하게 정경수 선생님 학력을 선생님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7년에 인류학과 대학원장 석사를 마치시고요, 82년에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인류학과 인류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미네소타 강사도 하시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비팅 프로페서도 하시고 비교문화 연구소장 또 많은 또 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특별하게 일본에서 많은 대본 교수로 또 중국 뭐 여기저기 뭐 안 가신 게 없을 정도로 많은 비지팅 스카라를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간단하게 보니까요, 관심 분야로 해가지고 생태인류학, 문화이론, 라틴아메리카 이렇게 있고요. 관심 분야로는 베트남 연구, 또 투리즘, 또 오키나와, 또 장수 문화를 연구하시고 환경 문제, 또 전쟁과 식민주의 이런 거를 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계십니다. 많은 또 연구를 하시고 특별히 또 박물관도 최근에 또 하시고 또 혼혈인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발표 제목을 해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브로드하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떤 발표를 해주실까 너무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아 연구를 위한 인류학적 강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 50분,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요. 아마 질문도 많으실 것 같아서 질의응답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우리 정경수 선생님을 환영해 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류학자들이 보통 거대 담론을 피해 다닙니다. 근데 오늘 한번 제가 도전을 했는데,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또, 용도 3위로, 결론은 또 아주 미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6, 7학번, 금년이 꼭 일과 공부하는 만 45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냥 프리미티브가 되어버립니다. 기계하면 뭐 한 줄이야. 이걸 왜 안 봤는지. 아, 조금 이따가 핸드아웃이 걸렸습니다. 많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시아 쪽을 많이 다니게 되었었어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은 인류학자가 아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미니멈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키워드는 뭐 두 개 아니겠습니까? 인류학자가 사용하는 키, 기본 개념이 문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오늘 결론에까지 그 고민이 쭉
좀 저 나름대로 문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말씀도 드리고, 아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인구 43억에 일종의 상상 공동체 아닙니까? 뭐 몇 년 전에 이 사회대 교수 학장께서 앞장을 서셔가지고 키프로스를 가보고 우즈베키스탄도 가보고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키프로스 반은 거기도 분단이거든요. 반은 그리스, 반은 터키 쪽. 네. 그러면 뭐 거기도 아시아인가? 네, 아시아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뭐 제가 어떤 지리적인 경계를 놓고 말씀을 드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파푸아,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는 파푸아입니다. 그럼 이거는 오세아니아인가? 아시아인가? 그래서 반은 기계가 날 싫어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의 60% 인구의 60%가 넘는 이 아시아라는 거, 이걸 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류학자가 갖고 있는 문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오늘의 고민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아시아라는 이름들은 어떤 연구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뒤져보니까 거의 최근에 나온 것들 조금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한국이나 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관점을 딱 붙여놓고 그러고 하는 연구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뭐 최근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캄차카에 있는 바다사자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아봐야겠는데, 바다사자가 회유하는 길을 지금 쭉 따라가고 있는데, 아, 이걸 한반도에 자꾸 북한을 시켜서, 여기도, 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한 마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참,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 한반도라는 이 지형의 인식 틀에 인식이 돼가지고는, 또는 포로가 돼가지고는, 아시아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보겠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보시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생산한 학문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뭔가 오리지널리티 있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발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오파상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산한 여기에서 축적된 지식을 발신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으로 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참 약하다. 여태까지 아시아라는 틀을 놓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에어리어 스타디는 어떤지, 뭐, 최상도, 라틴 아메리카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만은, 그래서 탈한국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시각을 갖다 붙여야 연구가 새로운 또는 여기서 생산한 그런 연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번째, 문화 인류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아주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이 문화 개념이 문화를 이해한다고 그러면은 거의 99.9%의 교과서가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대만에 뭐
작가를 연구를 한다. 그럴 경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잘 연구를 해서, 그걸 이해를 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과거에는 뭐 식민주의적인 영향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관리의 초점, 어떻게 매니지를 할 것인가. 요즘 국제 경쟁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Managing Cultural Differences. 이게 아주 키워드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 기업이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 그쪽 노동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전부 다 Managing Cultural Differences. 어떻게 사람을 매니지 할 것인가.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계가 너무 아직도 식민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냄새를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공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거 안 돼요. 내가 여태까지 해온, 저도 관리 얘기를 무지기수로 해봤는데, 도저히 이 이상은 나도 못 참는 거예요. 더 이상 관리 얘기는 뭐. 왜 했느냐? 좀 잘 보여보려고.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가 좀 나오는 그런 계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공생이다. 좀 맨사. 라틴어로 꼼 맨사는 게 같이 먹는다는 꼼 맨사. 같이 먹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문화 이해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생에 있다. 그렇게 해서 관리에서 공생으로 이 시각을 돌려놔야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떳떳하더라요. 제가 저 이제 마지막에 파푸아 쪽 가서 할 때 그런 갈등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 아시아는 도대다 없는 게 아니고, 뭐 아시아는 우선은 어디든지 좋습니다. 로컬에 기반해서, 그 로컬의 문화적 맥락, 제가 겨냥하는 그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은 동생이라는 걸 대전제로 해서 그 로컬에 기반하는 문화적 맥락, 그걸 생각하는 아시아 연구가,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어디 뭐 아시아 연구가 되겠냐? 뭐 라오스 북부에 뭐 어떤 또는 뭐 카스피의 근처에 어디 또는 뭐 타지키스탄 어디 그래가지고 돼. 그런 거 그 아주 국소적인 로고란 거 하나하나 그게 다 축적이 되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 투자를 없이 과연 아시아 연구 가능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면진 서장님 오늘 아침에 저한테 야 내가 이번 참석을 못 하겠어 미안하다 지금 대석학에서 연구소 웃는 일이 없어서 그 돈을 들으신 것 같아요. 이래 가신 거예요. 이래 가신 거예요. 최소한으로 봐서 제가 뭐 서울대 중심주의는 아닙니다만 서울대학에서 봐도 이래 가신 거예요. 제가 뭐 이 나이 뭐가 무서워서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그동안 정리해보신 선배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뒤져보니까 우리 정말 존경하는 대선배신 김경근 선생님께서 이 관점의 문제 아시아 리뷰 1권 1호에 아주 적절하게 제가 아주 죄송합니다만 써먹기 딱 좋게 아주 전체 내용이 그랬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아시아와 내부에서 보는 아시아 이게 인류학적인 관점으로는 전 뭐 저걸 ethics, emics 이랬는데 외관적이고 내관적이고 뭐 인류학 책들로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ethics, European, neo-European, neo-European 미국, 호주 뭐 이런 걸 다 보고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런 쪽에서 보는 아시아 누가 좀 더 중요합니다. 주로 그것이 상당한 연구 양이 축적이 돼 있어요. 고대 당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미시적인 연구들이 그 미시적인 연구도 우리가 제대로 못 쫓아가고 그리고 동시에 이 내관적인 이미지 이 우리 스스로 봐야 될 문제 이게 뭐냐 뭐 그래서 제가 좀 쓰기가 죄송스러운 지정학적인 단어를 썼는데
저는 지정학 단어를 싫어합니다. 안드레 분드 프랑크 선생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가 광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비디오로 보내주셨어요. 병상에 모셔가지고 앞으로 오는 문제 중에 자기가 마지막 이론으로 두 가지 클래시, 하나는 파이낸셜 클래시, 또 하나는 지오폴리티컬 클래시,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문서로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 그 비디오로 해서 보내주신 그래서 지정학이라는 건 이것도 참 함부로 다루기 힘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아까 제가 로컬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어떤 로컬에 기반한 문화적인 감각을 갖고 연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새로운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1935년 잘 아시는 페이셔프 중국에 가서 잘 내반적인 거죠. 예, 가서 그걸 해서 38년에 저런 박사기를 논문을 쓴 게 저렇게 출판이, RKP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는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게 이제 번역, 그 당시에 나오는, 그 일본 사람들이 번역본이 두 개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전에 번역본이 두 개 나와요. 거의 유사한 시기에 일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만철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쪽에서 한 그 조사 보고서들이 사실은 그 내용의 디테일 면에서 이게 훨씬 그러나 그 관점이 관리에 있는 거예요. 이 페이셔프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 지금 중국의 이 농민들의 목소리로 그 제국주의를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 뭐 이런 논의,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1935년, 6년 이 당시 전쟁이 뭐 격화되기 직전에 이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 아주 고전적인 뭐 그 인류학 분야에서는 정말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 엠비 이분이 일본 영문입니다. 35년부터 36년 1년이 넘도록 가족을 동반해서 흥왕무도의 어느 산골에 스웨무라는 산골에 가서 1년이 넘도록 해서 시카고 대학의 박사의 논문을 시카고 대학 출판으로서 출판을 합니다. 그 동네에 지금 이런 것들이 그 엠브리가 여기 연구했다 이런 간판도 있고 그 동네에 분청 사무실이라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히도요시라는 동네에서 기차 타고 굉장히 산골. 참, 그 안타까운 게 존 헨리가 찍은 사진이 3,000매 정도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코넬 대학 일본 연구소에 지금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이.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용이 안 돼. 그런 이미 30년대 중반에 커뮤니티 스타디라는 개념을 갖고 그건 뭐 다 아시다시피 로버트 팍 그런 팀을 시카고 대학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뭐 영국으로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해서 로컬에 기반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일본 사람들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만주에 중국에 조선에 식민지에 한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 목적이 아니고 중국에 또 얼마나 이 서양 사람들이 정말 로컬의 베이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시아에 관한 연구를 94년 6월에 제가 그때 외전이 갔었는데 베트남 전쟁 국내 포로 발언을 했다가 하도 협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오클랜드 대학에 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아시아 과장 하와이에서 모셔와가지고 그 인오기를 얻으랬어요. 네, 주제가 뉴질랜드 파워버이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아닌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턱시도를 입고 굉장한 그 건물에서 뭐 아주 전 뭐 그런 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강연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그 아주 로컬 제가 이렇게 매니트적으로
멘트 적어놓은 거, 이거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컬에 가서 공생이라는 걸 목표로 한 문화 개념을 갖고 들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에스닉 아이덴티티 그리고 문화 주권을 이게 바로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퀘스천을 갖고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하프와 절반은 절반은 오세아니고 절반은 아시아니고 예, 뭐 그 섬 하나가 반쪽하긴 아니고 예? 국가도 아니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 대륙도 아니고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베링해 그 알라스카 쪽 사이에 베링해 섬이 두 개 있어요. 디오메데스, 빅 디오메데, 리틀 디오메데. 그 하나는 미국 땅이고 하나는 러시아 땅인데 그 부분은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아주 로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이스탄불은 그게 아시아.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 속에서 왜 감차카에 산림 연구하는 사람 없고 연어 회계하고 연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나? 타이완 소수민족 연구는 또 왜 안 하나?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이 무지기수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아시아라는 걸 또 다른 상상공동체처럼 이걸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가? 무리해서 공동체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사례를 대동학 국민권으로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거 뭐, 어거지로 우리 하나 갖다가 씌워놓을까? 나중에 궁극적으로, 네. 제국주의 팽창, 네. 팽창한 역풍을 보는 게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대동학 국민권에서 801호라는 아이디어까지 뭐 공동체 상상공동체가 그렇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거대담론으로 이렇게 아시아 전체를 공동체로 몰고 가게 되면 위험한 코너가 도사리고 있더라. 이런 예로 조금 전에 그런 대동화 공동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로컬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지금 현안 문제로 떠오르는 주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선택할 여지도 없이 당장 뭐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있는데 그게 공통적인 카테고리로 지목합니다. 어디야? 이게 결국 로컬,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는데 로컬한 베이스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생을 지향하는 문화 개념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저희 지금 제가 만들고 싶은 프레임이 그랬습니다. 여기 뭐 맨 밑에 생소하시겠습니다. 이건 일본의 뭐 리서치 인스티튜트 오브 휴메니티 넌처 경도의 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먼저 관계를 갖고 여기서 하는 사회국제가 허락을 받고, 자, 이런 걸 조금 더 보여주겠다. 아무르강과 오츠크로 연결되고, 그런 연구. 그러니까 하나의 연구 사례로, 제가 거기 이제 프로젝트 인벨레이션 커뮤니티 체험에, 그러니까 그런 6, 7년씩 연구한 이제 최근의 결과가 나타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무르강 주변에 있는 뭐 제철소, 선박 공장,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떻게, 연구에서부터, 아무가면 전부 다, 그 철의 농도가 얼만큼 올라가서, 거기에 어떤 종류의 산업이 전개돼서, 그게 옥스포까지 흘러내려가게 되면은, 그 철의 농도가 어떻게, 어떻게 되 아주 구체적인, 이런 사업. 오른쪽 이 사진은, 1936년도,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이 아무르강 쪽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 그 일본 해군 배입니다. 그 국군이 그 당시 저는 극동군하고 맞서 있을 때니까 그런 사진. 이런 역사적인 일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가 이렇게 어디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는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감차카부터 시작을 해서 사할린으로 아무르강으로 이게 산
강, 바다로 이어지는 에코시스템 선상에서 각 지역에 어떤 산업이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게 지금 거의 연구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로컬에 기반해서 함께 살아가는 문제로 이걸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연구의 사례는 이런 종,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사라지는 나라에 2006년도 우리 저 사회대 교수 팀들이 우즈베키스탄도 아라레로 갔었어요. 그래서 뭐 그 천산산맥에서부터 내려오는 스르다리아, 아무다리아 그게 아, 이 하나는 이 스르다리아는 이쪽 그 따자르시라고 그리고 아무다리아는 이쪽 그 우즈베키스탄으로 그러죠. 그래서 결국 그게 뭐 아, 소련을 소연방의 그 농업정책 네, 거기서 인해서 결국 아라레가 다 만나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그걸 현장을 보았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뭐,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 보수를 한다고, 아자흐스탄 쪽이 한다고, 우즈베키스탄 쪽이 한다고, 그게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경도돼야 되는 기준이 십몇 년 전, 처음, 아자흐스탄 연구하러 갈 때 제가 먼저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 지금 뭐, 센터가 아주, 알마카에, 자, 좋은 센터. 예, 이렇습니다. 아라레, 아라레, 대무덤. 무인학이라는, 예, 그래서 누쿠스, 누쿠스를 지나서 군무라. 그래서 그 아라레의 과거 한국의 무인학, 거기가 케비아 주산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그 무인학에서부터 바닷물이 있는 데까지 300km 들어가야 바닷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담수를 집어넣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본투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사지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지금 그 WHO에서 보고한 보도를 보면 전 세계 영유아 사망률이 제일 높은 데가 이 까라칼바흐 지역이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 아랄레 근처 이 지역 까라칼바흐 그게 우즈베키 쪽하고 까라칼바흐가 조금 틀립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일로 가는 거냐? 에스노사이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금바람이 괜히 부는 데서 그래서 여기 모자 쓴 분은 이전만 입었습니다. 사진을 지금 소금바람이 부는 데서 네. 거기서 지금 살아가고 그러니까 뭐 용려 산업률 제일 높지요. 인후암 발생 발병률 제일 높지요. 그러면 뭐 목적으로 사람들이 생명 저쪽하는 거죠. 그 생명 제출하는 게 그냥 생명 제출하지만 그 어떤 에스닉 그룹으로 오면 에스노스 사이트로 그대로 넘어가는 현상이 눈앞에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 평창. 예. 저는 뭐, 티베트나 뭐, 미국 문제 이런 걸 무슨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되는 줄 모르겠는데. 위구르 쪽에 제가 한 두 달 가서 고탄 쪽에 가서 사는 중이에요. 그 뭐 신강성 남쪽입니다. 전산남로 전산남로 쪽에 네. 뭐 거기에 대한 팽창 역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드디어서 최근에 뭐 자살을 하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물론 그 문화주권이라는 인식들 속에서 우리 중국 팽창이라는 게 어떻게 인식되고 저는 이게 한반도 통일 문제가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지난 겨울에 한 80일 동안 제가 대만의 중앙연구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자료들을 보는 과정에 총통선거가 있었어요. 총통선거를 보면서 아하 이 대만의 총통선거가 이 한반도 통일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에요. 대만의 총통선거를 했는데 뭐 여성 후보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이슈가 남성 여성은 이슈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 하나 이슈였죠. 그리고 그건 뭐 근데 그 이슈는 뭐 결국 동아시아에서 타업이 과연 선거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퀘스천이 대만에서는 실패했고 그게 지금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거가 끝난 거의 끝날 때쯤 끝난 다음에 인터넷을 보니까
중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문제 제기를 우리 똑같은 차이니스인데 왜 대만에서는 선거 투표 우리는 이런 거 안 하냐 이게 떴더라고. 네, 그게 떴는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이렇게 수습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여기서 하는 총선과 대선이 똑같은 영향을 미치고 금년 선거부터 대동포 투표를 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광주, 뭐 샹하이, 뭐 네, 중국에 다섯 군데 본관이 있는데 거기 뭐 오사카도 뭐 여기도 다 똑같이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서 전부 다 투표한다고 줄 서서 이러고 있으면 중국 사람들 또 볼 거 아니야? 저놈들은 저 뭐 하냐? 너 투표 안 나? 야, 이거 자금 문제. 좀 이거 자금 문제. 아, 열대성. 네. 그런 그 대만에서부터 불었던 그 바람의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하려는 수증기가 더 많이 보태져야 되는데 이번 대한민국 총선에 해동포의 그 액션들이 거기에 수증기를 보태는 역할을 할 것이고 대선에는 태풍이 있는 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어떻게 여기에서 하기에 갈리가 안 되는가. 중국 내부로 가면 변정학이라는 말들을 만든 변정공론 이런 저는 아주 이런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1927년에 이 중국서 정의식 정부에서 중앙인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변정에 대한 관심을 받고 뭐 다른 인류학자들도 파견을 해서 실제로 로컬에 대한 연구들을 한 자료들이 책으로도 지금 자료로, 사진으로 잘 나와있습니다. 변정의 한 말이 뭐죠? 예? 변정의 한 말이 아, 변방의 정치, 변정. 예. 그래서 이 30년대에 국경의 뭐 청와대학이나 연충회나 거기에서도 다 이 변정이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전대식 정부가 그걸 그대로 잘 승계해서 그 뒤로 또 이거는 또 50년대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잘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소수민족 정치 어떻다는 건 거의 중국 내에서는 변종 문제와 법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가 굉장히 로컬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뢰의 문제고 위구르 문제고 내몽골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쪽 한반도와 전혀 동떨어진 문제겠습니다. 로컬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다 몽땅땅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중국이라는 판도 자체가 뭐 그렇게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국 사회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서울대 개발 그 연구하는 게 그게 뭐 일종의 대한족주의인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돼요? 저는 뭐 이 한국에 사는 사람 또는 일본에 사는 사람 또는 뭐 필리핀에 사는 사람 베트남 사는 사람 다 공통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제가 이제 여기에 시간을 조금 보냈습니다. 파푸아라고 봤었습니다. 파푸아라고, 일본이 파푸아라고 하는 지역은 뉴기니 섬입니다. 그 뉴기니 섬을 예전에 영국하고 뭐 유럽 사람들이 그걸 잣대로 다 그어가지고 독일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사람하고 셋이서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독일이 있던 거는 1914년에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워싱턴 제재하에서 이런 문자로 이런 문자로 뭐냐 그 전부 다 일본으로 신다고 지령을 다 넘겨주고 그게 1945년까지 그런 유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영국이 그 중간에 또 올라가고 내부 얘기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파푸아라는 지역은 완전히 네덜란드로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사람들의 모습도 파푸아라는 게 말뜻이 어찌해요 그런 뜻입니다. 머리카락을 만지면 땡기면 이만큼
딱 붙어있는 땡기면 이만큼 튀어나오죠. 단문, 용수지석 싹 다 갖다 붙는 그런 그 머리카락 모습을 놓고, 아, 바쁘라 모양.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저 개인적으로 또 인류학과 교수님들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좀 받고, 내가 뭐 하는지도 잘 몰랐던 분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두 번이나 여기 찾아갔어요. 찾아간 이유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 파파가 1943년에 대동아 전쟁이 한창 뭐 격해져가지고 일본이 이제 완전히 죽을 수는 그런 한국에 들어간 상태에서 전쟁을 하려니까 석유가 있어요. 자원이 없으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군이 해군 자원 조사대라는 걸 결성했어요. 그래서 총 800명의 조사대를 구성을 했고, 그 중에 학자, 지시자 중심, 학자 100명에다가 다른 뭐 이런저런 측량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보태가지고 제국 일본의 전 지역에서부터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그 당시 경성제국대학팀이 거기에 참가했어요. 제가 딴 목적은 뭐였어요? 이 경성제국대학팀들이 다 도대체 무슨 학들을 어디에서 그 족정을 과연 내가 살 수 있겠나 찾을 수 있었어요. 아, 제가 이제 메스트 콜로넬, 뭐 아직도 저 혼자 지금 예, 써보고 앞으로 좀 입을 대파를 만들려고 아, 노력을 하는데 이건 뭐 영어가 약해가지고 잘 안되네. 요새 뭐 영어를 안 쓰면 뭐 안되잖아요. 아, 이 무슨 얘기냐면, 뭐, 네덜란드가 들어와서 식민지. 예? 그 다음, 일본이. 일본은 2년만 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일본은 너무나 영국 지나가가지고, 놀래버렸어요. 야 일본 그리고는 지금 인도네시아 식민지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해군이 직접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오지간한, 그러니까 메트로폴리스에서 아주 떨어진 페리퍼리로 들어가면은, 오지간한 곳이 거의 다 네스티드 콜로니 상태입니다. 몇 차례, 몇 겹이 식민지 경험을 몇 겹씩 하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개발할 개념이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금광이 여기에 바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 조그마한 소울이라는 동네에 그 영향이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포트 메모라는 이 뭐 주식이 뭐 대단한 주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자금이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세금 많이 내는 기업인 거예요. 프리포트 메모라는. 그러니까 그 돈이 결국 뭐 금고로 가가지고 뭐 그 사람들 뭐. 그래서 비약이라는 제가 단성은 이게 인도네시아 전체입니다. 여기 이제 그 뉴기니섬이 이렇게까지 있죠. 이게 다 북해법 반도까지 해서 이게 다 뉴기니섬입니다. 제가 간 곳은 이 조그만 여기 있어요. 비안이라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파푸아라는 족은 없습니다. 파푸아라는 언어도 없습니다. 그냥 그쪽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 해서 그 속에 뭐 한 700개나 되는 언어가 따로 있으니까 비압이라는 곳에 상당히 네덜란드 식민지 일주일입니다. 네, 그리고 잘 보입니까, 지금? 좀 그려요. 네. 여기 있는 섬. 그러니까, 과거에 경성제국대학에서 조교수까지 했던 인류학자가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즈미 세이치라는 사람. 나중에 동경대학 고마바에 문화일학 연구실에 중교수를 하십니다. 아주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원래 경성제대 출신이고 경성제대에서 조교수 따지고 아버지가 경성제대 교수를 하고 아주 뭐 일본 분인데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이런저런 아마 사연이 있었어요. 우리가 학생 때 그분이 제가 청량리에 사범대까지 왔다 갔다 반시간 근데 물리를 안 오셨어요. 왔다 가셨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있느냐. 이 양반, 술, 이 양반에 관한, 이 양반이, 일기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저 필드 가 어떻게 가고, 그 아들이 경도자 보고 갖고 있습니다. 가서 설정을 하는데, 야,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한국에서 유학생을 하고 온다. 한 5년 걸려서 설득해서 제가 그걸 다 받아서 갖고 있어요. 조금 조금씩 안 했죠. 옛날에 막 난리였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걸 이렇게 하시지. 맞긴 맞아졌어. 그래서 그 사람, 그 양반은 여기가 문농문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남태평양에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저쪽, 이 소련의 극동군 방어하던 관동군을 이리로 내려가는, 관동군 사회국을 이리로 내려가는 많은 포항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도 가가지고, 이 일대의 그 석유 탐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시간을 내서, 경성조, 개조, 금이, 경성조만 여기로 필도에다 이즈미 세인지 앞잡아서 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사려고 갔어요. 이렇게 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서 살았던 마을 전에 서울을 가는 곳이에요. 아주, 그리고는 여기 지금 지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고리도라는 그래서 옛날 일본은 관동군을 한 일부 부대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80대 노인들이 일본말을 잘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서툰 일본말로 인터뷰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쪽 비약말 몰라도 예, 일본말로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제가 앞으로 또 간단하게 연락하시면 돈 좀 받고 가시면 네, 이렇습니다. 그 대변인 아, 선생님하고 가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시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쪽은 44년, 45년에 폭격 맞아서 따라하는 일본 해군 함정들이 군대인데 그대로, 또는 일본 구사식, 고사포, 그대로, 일본군 유골들이 그대로, 뭐, 역사의 함정들이 쫙, 미군 해골 거지. 그대로. 그게 지금 숙제입니다. 미군, 인도네시아, 미국하고 미묘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그래서 그게 그 통성을 그대로 말로 제가 마을 바닷가로 이렇습니다. 늘 이렇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을에 저희가 중간에 집이고, 여기에 바치고, 요거는 아버지, 할아버지 무덤입니다.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요 밑에다가 비가 하루에 한 번 스코어리 오니까 이거 빨래를 했는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까지 나가고 그렇게 해서 애들 여기서 넣어주고 뭐 옆에는 할머니 그 옆에는 엄마도 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고는 이제 전통적인 이 사람들의 그 장례식 방식은 한 번 절도해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얼마 지나면 지금은 그걸 교회가 가서 그걸 못하게 많이 해서 많이 사라진 상태. 간혹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해골이에요? 예, 해골입니다. 그, 같이 보러 갔는데 제가 저걸 이제, 저걸 왜 보고 싶으냐면, 이쪽, 그, 뉴기니 거의 전체, 그쪽에서부터 해서 이, 보르네오, 필리핀까지 올라오는 그 지역에, 그 아주 공통적인 습관이 하나, 하악골. 사람이 죽으면 아주 가까운, 돌아가신 분 아주 가까운 분은 하골을 자기 팔 찍었습니다. 그게 아주, 그, 제일 내가 그 사람과 가깝다는 어떤, 프레스티지의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하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없나 싶어서 만지려는데 같이 간 이 동네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전치라고 할까요? 예? 도전치라고 할까요? 아니, 왜냐면, 거기에 대한, 따루와르라는, 또, 영혼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됐습니다. 동영상상. 동영상. 예, 동영상.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자, 그렇게 해서, 저기에 뭐, 어느 한쪽에는 아주 국제, 관광단지도 있고 또 어느 그 산골까지 지차도 들어가고 또 인도네시아 해군들이 거기에 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군들을 위한
아스팔트 도로도 있고 전기도 가고 하니까 그걸 냉장고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지키려고 어떤 뭐 컬처 리질리언스 그런 게 그냥 눈앞에 뭐 아직도 저런 식으로 원시적으로 하고 있나 이런 시각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밖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리버시션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컴피티션 하고 있는 거죠. 아시아를 얘기하면서 상당히 예, 좁혀지는 게 일각 공부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뭐 매우 도둑질 이렇게 갔다 오시면 뭐 기록하고 얘기 같은 거 아십니까? 아 지금 다 정리하고 있죠. 정리하고 있어요? 예, 금방 안 됩니다. 여행기 좀 출판하고 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없으세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양반이 예, 예. 그렇게 아시아 리뷰 같은 데 근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짧은 기간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한 달 못 넘기셨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인국에서 습격을 해봤습니다. 병력 큰 트럭 세 대로 해가지고 그 뭐 조사받고 저는 그걸 각오하고 가가지고 우리 저는 방금 우리 집사람 같이 제가 모시고 갑니다. 네. 그럼 뭐 우리 집사람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은 쪽쪽 우리가 사는 방안에 쫙 일부러 그렇죠. 아니다 그러니까 딱 온 사람은 한쪽 편에 동영상을 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 찍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동영상으로 지금 다 찍고 있고 예,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조사받는 것도 다 찍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한테 와서 우리 방으로 그림 그리고 쫙 보여요. 어? 자기들이 받은 정보하고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고라는 그 야자? 예, 이 야자, 이게 지금 어떻게 제가 저장을 잘못해서 옆으로 누워서 그래서 이쪽을 이제 야자 아주 깊은 거를 이것도 그냥 뭐 나무배 사람들 하려면 동네 사람들이 한참 응원해가지고 자기네 있는 선산 자기네 땅 거기에 가서 나무다 나무 하나라도 인자가 다 있습니다. 야자나무 그냥 막 난 게 아닙니다. 인자가 다 있습니다. 대변가에 나무 쭉 나 있죠. 그 인자가 다 있습니다. 요건 누구고 요건 누구고 그거 배다가 요거하고 우리가 열매 이렇게 야자 먹는 거하고는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루를 내면은 요거 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침이 많은데 그 침으로 그 침은 또 빼내가지고 바늘로 쓰고 고장님으로 쓰고 네. 그리고 이제 저 가루 아까 한 가루 그 물가에서 1870년에 여기서부터 조금 남쪽에 뉴기니아 본섬에 가 있었던 러시아 사람이 그때는 사진기가 없으니까 그림을 스케치해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장면. 1870년도에 스케치해놓은 그 아주, 예, 아주 똑같은. 이렇게 해서 전분을 꺼내가지고 그 전분을 가지고 떡을 만든 거예요. 뭐, 이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쌀이 어떻다 한쪽편에서는 그러지만서도 그 쌀만큼 먹고도 못 사는 거야. FAO에서 뭐 이거 그 저 음식으로 어디 한국이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로컬을 과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런 나무를 하는 것도 남녀 아니고 뭐 디비전을 레이가 확실하게 돼 있죠. 애들은 뭐 하고 그래서 이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가서 어느 나무를 잘라가지고 왜 그걸 다르게 정리를 하는 거 아니 지금 애들 하루종일 물가에 나가서 아 저렇게 저 뒤에 치아가 있죠 이러고 뭐 예 이런 장면이야 정말로 흔히 얘기하는 대로 프리미티브 이 사비지들 뭐 아주 19세기 하던 그 장면, 예, 이게 다 참 사람, 많이 사라졌다가 다시 리바이탈라이징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리더를 하는 그 서른 두 살 난 젊은 친구가 이걸 지금
계속 어린아이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주문 한다고 본 생각은 아니죠. 예. 저 시간 있으면 어디 뭐 돈 벌러 가면 시간당 임금 얼마 더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낫다. 아, 저 이 흰색 저게 나무 껍질입니다. 저걸로 이제 아주 두텁게 해서 스카트 같은 걸 만들고 저걸 아주 잘 써. 이 친구가 늙었는데 뭐 참 그 무난한 게 예, 무난한 게 이게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이게 그냥 막 예, 가슴에 닿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돈 벌러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무슨 뭐 뭘 그 유치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참 이런 이제 로컬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편은 어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걱정이냐면 이 글로벌 그 이 웨더 체인지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곳에서 해수면 상승이 돼요. 바닷가 있는 쪽, 요거는 조금 위에 한 바닷가에서 5km쯤 떨어지는 마을에 바닷가에 있는 동네는 이게 해수면이 상승해서 아까 보셨지만 마당에 왜 아버지 엄마 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묘가 바닷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일이 설날 이제 저렇게 또 아이들 어른할 것 없이 네. 저거 계속 씻는 거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빛나 네, 저거 계속 씻으니까 다들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그 모습들이 결국 문화를 바라보는데 이미 아까 제가 내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관리가 아니라 공생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쪽에서 보면 문화 개념이 참 절실한 거예요. 아, 예,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 과거 네덜란드 군인들이 쓰던 그 보사품입니다. 예, 그게 이제, 네, 이 보십시오. 이 아예 이건 바이올렛 리지레스지 완전히 아, 머리 색깔은 빨간 머리에 그러니까 댄 댄슈라이나이죠 홀랜드 사람들 그 그대로 잘뭐 이런 사람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고 이 교회 속에는 아, 1943년도 경성지역대학에서 갔던 그 연구팀들이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쪽 노인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아, 여기서 잠깐이다. 그리고는, 뭐, 군데군데, 뭐 격전지에, 뭐, 비안이라는 섬이 엄청난 격전지였거든요. 그 격전지에 일본 유골들이 끊임없이 발굴이 되고, 이런 걸 한쪽 구석에 이제 모으면은 1년에 한 번씩 일본에서 유족회가 와가지고 이제 그걸 돈도 좀 사례비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화장을 하고 그래 1년에 한 번씩 그런 의뢰를 합니다. 뭐 일본어 저 땡크 이런 것도 나왔어요. 이게 이즈미세이츠의 필드 노트 예, 그거 가서 이제 그 전쟁 와중에 그거 앉아가지고 예, 그리고 저 사람 몸이 어떻게 됐는가 뭐 숫자는 뭐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걸 다 적어놓은 노트들이 잘 보이고 있죠. 아, 뭐 그 당시에 연합군 장비 이게 미군 유골들 이렇게 방치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수면 상승하니까 해변 전부를 수면토로 지금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다 보면 싹 다 없어질 텐데 예? 그러니까 우선 당장 아버지 할아버지 그 묘들이 바닷물에 젖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글로벌 워밍 뭐 하나도 뭐 감이 없지만은 저기가 앉았으면 저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저게 부산 파도, 큰 파도 오면은 이쪽 묘들이 싹 다 잠기겠구나. 그리고 그걸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중앙정부에서 세멘트 주어가지고 쫙 저 긴 해변을 지금 계속 쌓고 사람들은 저기에 동원이 돼가지고 산에 가서 돌이란 걸 돌은 해변가에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걸 또 몇 반에서 몇 개 모았냐 이거 다 적어가지고는 그 다음 쌓는 준비를 하고
인도네시아 군인들 들어와서 총경을 받는 거 마지막 정신 나간 영광이 이렇게 인도네시아 이거 아, 군부의 탄압 상황이 그대로 잘 나갔어요. 술이 안 취하면 지금 인도네시아 영어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영어 술이 안 취하면 저희도 세란토 짓는 값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결국은 그런 돈들이 프리포트 맥모란 쪽에서 다 나가는 돈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 OPM 오르가니자시 파푸아 메르데타 그러니까 파푸아 독립당의 깃발입니다. 제가 두 번을 갔는데 처음 갔을 때 마지막 주름에 그쪽 편에서 저한테 접선입니다. 그래서 만날수록 다 그렇게 거절을 두 번째 가니까 또 접선입니다. 그래서 좋다. 원래 내가 떠나는 날 마지막 날 밤에 만나자. 그래서 기념 촬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지금 일반 주민들입니다. 아까 저기서 저 정을 좌는 날 뭐 이렇게 춤추던 거기 아주머니 바로 OPM의 멤버. 예, 이거 제가 여러 사진입니다. 일부러 흐린 사진입니다. 군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동원령 내리고 네, 되도록 이렇게. 근데 이게 굉장한 긴장 속입니다. 그리고 늘 그 마을에는 인도네시아 군부에서 나온 감시도 있고, 네, 누구다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네, 참, 이런 문제들이 뭐 과거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점점 이 세상이 좀 더 긴밀하게 네트워크가 돼 나가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겁니다. 왜? 살아남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 겁니다. 네, 판자씨입니다. 인도네시아 교과서죠. 이게 그 학교의 교과서로 나와요. 이거는 지금 그 프리포트 맥모란 거기 가서 동네 친구들이 그 프리포트 맥모란 그 공장에서 일하는 게 아주 소원입니다. 그거 가면 현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현금을 만들면 CD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아침 새벽부터 동네 디스크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그 여기 가서 돈 벌어온 친구가 이제 그걸 쫙 자기가 사온 CD로 이제 음악을 스피커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마련해가지고 그걸 쫙 드는 거예요. 아주 괴로워 죽겠는데 사람들은 다 그거 아주 즐겁게 듣고 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주 이 점퍼나 입고 다니고 프리포트 인도네시아 이거 입고 그리고 그 일하는 시즌이 되면 거의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여기 가서 이렇게 고용이 돼서 돈 벌어서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집에서는 땅 사고 배도 만들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OPM 단원들 대로 위에 3부 본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연락을 하고 군복 다 받아가지고 그 준비들을 하고 과연 보존적인 인류학을 관리라는 데 관심을 또 문화 개념으로는 또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 이거는 파푸아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깃발이든 위블, 네. 위블 독립단체. 요거는, 오키나와 독립하면은 국기가 이걸로 된다. 네. 그러니까, 오키나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네. 양속 지배로 뭐 미군하고 일본하고 들어가지고 벌써 그 지배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게 서로 다른 맥락이 아닙니다. 네. 아, 그래서 이, 지금 이런 곳을 쭉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전에 영남대학에 한학기를 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남쪽에 지금 주 산업이 고무 산업, 잘 아시죠? 고무 플랜테이션이 그게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라오스 쪽, 라오스 북부가 그 전에 열대우림이 전부 다 잘라지고
고무 플랜테이션.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는 무슨 열대 우림에 뭐 야자나무니 뭐 이런 나무도 잘라주고 그럼 고무란 나무가 대신 나무가 들어가면 될까요? 구분하는 거 들어가면 화학 비료가 필요하고 그걸 잘 속성 재배하고 또 벌레 안 붙게 그걸 페스티사이드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강물은 다 어떻게 돼요? 라오스 국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메콩강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남부 그러니까 운남성 그 그쪽 일대부터 해서 아, 지금 확장돼가는 그리고 라오스 쪽으로 확장돼가는 고무 플랜테이션 그 앞으로 그 잘 지켜봐야 돼요. 그 아무런가 말고 아무런가 말고 마찬가지. 그런 것은 사람이 뭐 러시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네, 거기서 예전부터 살고 지금은 노동자가 돼가지고 일당 얼마씩 버는 에웬, 아라찬, 아이누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 자기네, 예, 자기네 원래 보유한 것은 없겠지만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수 있는 그 문화적권은 위협을 이런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쫙 전개되는 거예요. 타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완에 뭐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타이완 고산족이야. 이것도 글로벌 워밍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05년부터 계속 큰 태풍들이 와서 들이치니까 산이 전부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루카이라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인구 11,000밖에 없어요. 그 루카이 말이 쓰는 사람들이 일곱 동네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세 동네가 그 태풍으로 해서 길이 끊어져가지고 동네가 폐쇄돼서 그 사람들이 도시로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다음 단계는 에스노사이드로 그러니까 문화주권이다 에스노사이드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현재 진행되는 예. 아, 3월 11일 날 센다이 예. 그 지진 났지 않습니까? 그 센다이에서 여기 타이완에 있는 그 트라이벌 사람들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모여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데모하고 그랬어요. 왜냐 센다이 쪽에 거기 전부 다 이 뭡니까 이제 집안이 침하됐으니까 거기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높은 지대로 다 옮겨라 중앙정부에서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 옮기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평생 고기 잡고 살았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는 고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그냥 추력 와 있어도 우리는 이거 살겠다. 그 정부에서 이미 명령이 내렸으니까 법치평한다 올라가라. 그럼 그거 이제 아니다. 그럼 우리 삶의 방식 다 묻히고 우리는 그러면 뭐가 되냐 이런 거예요. 이게 소수민족 쪽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다가서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지. 그래서 어떻게 좀 아시아 연구소가 우리 사회 앞에 지금 아주 뭐 맨머드 건물이 들어서 그래서 그걸 좀 잘 유지해 보려고 소장님께서 오늘 제가 코트를 직접 본인으로부터 코트라는 구글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할 때 이 좀 과거에 이 아시아 연구 뭐 이런 것들 제가 뭐 딱딱하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예, 정치, 경제, 뭐 이런 중심으로 움직였던 거고, 좀 문화라는 개념으로 좀 확장을 시켜서 로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사용하는 아시아가 얘기를 위해서 생겨나지 않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우리하는 거는 또 1권 1호 보니까 김우창 선생님, 뭐 우리 존경하는 대성도시죠. 거기다가 정신인류학이라고 보셨는데 그것도 관념적이 아니고 아주 경험주의입니다. 정말로 제가 인류학하는 사람으로서 경험주의라면 필드워크에 입각해서 예, 구축한 재료로 정신인류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내쳐드리겠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서 예. 아시아 연구소의 내실 있는 발전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 네, 감사합니다.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오늘 아주 다양한 사례뿐만 아니라 어떤 방송동까지 정말 저희 아시아 포럼에서 좀 다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예.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 손님 교수님 계신데, 제가 좀 회의가 좀 있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듣고서 저는 제 옛날 학교 때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생각보다 많이 배우고, 제 얘기를 도움되는 중요한 말씀을 좀 감사합니다. 강의를 쭉 들어오면, 크게 세 가지 저런 내용을 큰 눈을 받으면, 하나는 지역 대시하는 데 있어서 탈한국적 관점, 또 하나는 공생적 관점, 세 번째는 녹화, 또는 현지 또는 MX양적인 관점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적으로 두 번째 일반 제기하신 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아마 이번 주신 관점을 갖고 제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을 드리고, 선생님께 해주신 이 이상적이고 순수하고 인류학적인 관점이 저는 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국제대학원에 가서 이제 올해로 제가 근무한 교수 근무한 10년이 됐습니다. 10년째 교수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선생님처럼 인상적이고 순수하고 인류학적이었는데, 국제대학원이 워낙 정치 경제 중심이다 보니까 좀 약간 스포일되가지고, 지금 굉장히 조금 현실적이고 전략적이고 좀 지역학적인 관점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세 가지 자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약간 데비스 애보케이트 입장에서 조금 이제 약간 조금 문제제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상시 중요한 걸, 그래서 첫 번째 그 탈한국적 관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처음 국제를 갔을 때, 왜 다른 문화를 연구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더컬처 연구에 대해서, 의학적인 대답이 아주 좋은 비치도 했고, 디어스도 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답 중에 하나는, making the familiar strange, making the strange familiar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해보고, 낯설게 해보고, 익숙해 보는 게 의학적인 것이다 하면서, 의학이 주어지는 것이, 자기 연구를 위한, 자기 사회를 연구한 유럽범의 타자였는데, 그런 면에서 의학적인 것 자체가 정당성이 사실은 자기 사회와의 연결성에서 있는 것인데, 저는 처음에 서두를 탈한국적 연주했다고 얘기하면 약간 조금 그 컨플릭트 이라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관리에서 공생을 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과 연구를 보면 관리와 공생의 공생이 중요한 지향하시는 전체를 공유한다고 불구하고 굉장히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게 공유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을 비판했던 그 지역화가 어글리어로스라고 비판했던 엘버 사이드나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비판했던 월라스타인도 실질적으로 지역화기 그렇게 관리적인 지역화기 굉장히 공생적 유니버스 소셜사이언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굉장히 인정을 했고, 또 거꾸로 사실 중국의 소셜정치 굉장히 공생적이었습니다. 자기 트윈타워의 조화로 사이 얘기 안 하고 전부터는 공생적이었는데 그 실질적 관리로 흘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생과 관리라는 게 과연 시간이 실제 지역하게 구분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로컬 제안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이상적이 좋은데, 이게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상당히 결국은 구조기능주의적인, 현상유지적인 측면, 그, 셀비지 인스퍼지의 그런 오류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 관점에 제가 딱 고민하면서도 지역학을 조절하고 있던 인상으로서 이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얘기하는 미러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아,
처음에는 베트남 사람을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은, 뭐, 베트남 사람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뭐, 조금 뭐, 고개 혈독을 하겠지만, 뭐, 조금, 영어도 들리고, 뭐, 어쩌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그림이 잡히면 그게 거울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자기가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컴플리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오히려 저는 정말 자기를 보고 싶으면, 사람은 자기 볼 수 없잖아요. 내 눈 좀 보고 싶다. 못 보거든. 그러니까 어떻든 거울을 봐야 되는 존재인데 정말 자기를 보려면 남을 잘 봐야 돼. 그게 시간이 걸릴지 어떨지 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그냥 탁 자기가 보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굉장히 인식현상이네. 예. 뭐, subjectivity, objectivity, 이런 문제들 속에서, 얘기 되더라도, 저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은 탈한국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탈한국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뭐, 기존의 연구들이 거의 대만이에요. 예. 뭐, 아시아 쪽 한국은 딱, 한국과 관련시켜서 하는 논의들이라, 이거는 좀 너무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정말 나도 못 본다. 어중치다. 그 문제. 뭐 하나 또 두 번째는 관리 동생인데, 결국 그 문제는 이미 문제와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연구자의 어떤 윤리랄까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강 그 위구르 쪽에 가서 젊은이들하고 두들기 보고서 뭐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제 바보죠. 축구 옛날 무슨 축구죠? 월드컵 축구 얘기가 나왔는데 터키 팀으로 나온 터키 팀하고 붙어가지고 게임 시작하자마자 한골 먹었잖아. 그 참물론 그 친구는 위구르 출신이에요. 터키 말을 위구르 말 잘하는 위구르 애들은 터키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주 젊은 애들이 희망. 그러니까 아주 그 게임을 할 그리고는 그 터키가 중국과 한번 게임을 했어요. 난리가. 그러니까 그런 그 상태에서 공안들은 다 그 시간 어디로 철수하고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이미지, 내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제가 뭐 완벽하게 이거다 얘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동생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여태까지 인류학자들 또는 사회과학자들 지나치게 관리 쪽에서 그러니까 탑다운 뭐 펀드도 그렇고 거기에서 일을 해온 게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건 도저히 나로서는 날 배신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제가 동생이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좀. 대맥적 보니까 부정되는 움직임은 또 오히려 반복같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결국, 그걸 어느 정도, 네, 제가 그걸 완벽하게 탈피할 수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는 게 역사적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 제가 지금, 그 과거에, 일본군에 붙잡혀서 공격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때 누가 말하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 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듣는 거, 그 이상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과거에 셀비체 포노그라피 했다 하는 비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역사적인 정도는 더
더 충실해야 되지 않냐.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에스노그라피라고 이미 틀을 딱 정해가지고 세팅을 한다. 하다고 해놓으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만족스럽 할 수도 없지. 네. 충분하죠. 선생님 말씀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고민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내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고민이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좀 무서운 질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냥 생각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타협한국적 관련된 질문하신 것도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 타협한국적인 방식으로 아시아, 뭐 지역을 해야 된다, 모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제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 탈한국적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선생님도 너무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답을 내다보는 것. 그러니까 내 적자들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무엇으로서 아시아를 보는 혹은 조국을 보는 것. 시 하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아시아 지역연구를 했던 경험이고 있으면서 계속 그런 걸 해야 하는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방법론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관통되는 게 사실은 제 생각에 연구자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 화자가 어디에 서 있는가와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한국에 있는 사회과학자가 아시아를 본다고 했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의 눈으로 본다, 내가 그걸 왜 보는가, 이렇게 나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왜 보는가, 라는 목적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생의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게 사실 이제 우리가 현재 가장 그런 지배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서구화된 방법론과 서구화된 분석들, 그걸로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의 자리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고, 이것들이, 제가 이해하는 것 선생님 앞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틀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시아를 본다는 게, 제가 어디까지 보는 건가? 처음 선생님 변신에서 질문인데, 여전히 이제 어디까지가 내 눈에 보여야지 보이는 것까지가 아시아로 생각하실 수 있을까? 라는 게 여전히 사실 풀리지가 않은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인류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그 환경, 갈등, 재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필드를 인류학자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지만, 가끔씩 제가 나가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그 로컬에 갈 때 항상 드는 무슨 결심을 하고 가냐면, 이번에 갈 때는 사회과학자의 눈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말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거든요. 서울에 출발할 때는. 근데 가서 한 1시간, 2시간 그 지역 사람을 만나면 이제 속된말에 뚜껑이 열리는 그 되지도 않는 얘기를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야기를 되지도 않는 표현에서 주장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들어가도 예상이 돼요. 그 사람이 결국은 한 대충 들어도 늘 비슷한 레퍼토리를 반복해서 잘 들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뭔가 그 사람들의 눈으로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겠다는 것은 하지만 실제로 그걸 제가 이렇게 해내지 못한 게 늘 돌아오면 가진 사람 별 다름 없는. 그렇지만 또 인터뷰를 딸 수 있는 몇 가지 글들은 가져오는 이런 건데 그거랑 저는 제가 또 아시아를 연구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이 로컬을 간다, 혹은 로컬을 중요시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게 달라질 것인가. 그런 고민이 들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얘기 예. 맞습니다. 인류학자들한테도 그게 에스노그라피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건 전부 다 뭐가 참고가 되냐면, 마리노프스키가 쓰는 아그노츠 오브 베스턴 퍼스티 이 페이지에 뭐라고 썼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캔디드 카운트 솔직해
어떤 입장에서도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듣는 데서도 내가 기록하는 데서도 솔직해. 전 이게 뭐 최고의 주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뭔가 선입견들이 많아가지고 뭘 얘기하면 자꾸 재단을 읽는 거 같고.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저 김용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부자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부자 입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내부자 입장이냐. 아, 예를 들면 저는 뭐 베트남 쪽 바쿠아를 가는 거기 운동하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뭘 제가 아 여기 OPM이 어떻습니까? 여기 해군이 언제 왔습니까? 그런 안 없습니다. 오늘 일어나면 같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느라고 같이 물 위로 와가지고 그 사람 저 싸고 그 가구로 같이 그리고 그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가구를 만들고 뭐 저 그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정말 시시콜콜한 뭐 그게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정말로 인생이라는 정말 시시콜콜한 걸로 꽉 차는 게 인생인데 그렇게 해서 애 키우는 거 뭐 자장가 불러보세요. 자장가 열심히 제가 또 배웁니다. 이만하면 따라 내가 또 배운 걸 다 배우면 아 또 열심히 또 따라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선선히 솔직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그냥 뭐, 아, 1년씩 뭐, 간다, 자기가 간다는 게 그냥 뭐, 오래, 예, 또는 어떤 뭐, 아리바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뭐, 자기가 이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 내관적인 그 입장이 절대로 그 입장은 못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이 돼야 된다고 만유식 선생이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 제자인 해봤을 때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Approximation.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 사람 입장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게 결국은 이 한계력 할 수 있는 극단이었어. 그래서 참 인류학자들 보고 뭐 관리라는 개념을 놓고 뭘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하라는 게 참 고무스럽다. 뭐 자 뭐 한 한 달 두 달 정도 내가 갔다 와서 뭐 해보다서 아유 그러나 뭐 그런데 적응해서 어떻게 어떻든 깨춤을 쳐서 박자를 맞춰서 하려고 해야 뭐 뭔가 그래도 흔덕지가 있어서 또 하지 여태까지 그려왔는데 야 이건 그 자기 스스로 세뇌를 시키고 관리라는 개념으로 뭐라 이게 관리라는 자기 세뇌를 시키고 이거는 뭘 그래서 이미 에틱이라는 에틱도 완전 에틱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과 에틱과 어떤 컨티뉴 손상의 어느 상황에 따라서 어디쯤에 이 경우는 여기에서 이라고 저기에서 이라고 이런 정말로 필드워크의 완벽 답하는 처음에 어디까지 가야지 제가 아시아 연구를 하는데 도대체 제 눈에 보이면 어디까지가 아시아인지 뭐 이런 그 질문 나중에 하실 거. 뭐 제가 정경수 선생님 말씀 듣고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무슨 그 말씀하신 게 참 재밌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인류학적인 관점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좀 그저 재미있는 관점이지만 또 우리 정경수 교수는 지금 또 인류학적인에서도 상당히 지금 거의 말해서 변정이라는 변경, 변방 문제 이런 게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하셔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귀중한 우리 학회에 지난 그 학문적인 경험을 하신 분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의 좀 경험을 우리가 좀 공유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이제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갇혀 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공존의 문제로 가는 어떤 그 관리보다는 공존 또 내재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건 막 그 생각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아직 아시아 연구 아시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시아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 자기가 어디 아시아가 뭔지 아시아에 속해 있는지 아직 잘 모르고 그죠? 지금 모든 게 속해 있다면은 우리 잘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아 가지고 어떻게 착해 나가고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안보라든가 이런 어떤 관심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너무 우리가 말하자면 이렇게 그죠? 그 내리적인 것보다는 당장 그 우리 현재적인 이런 게 있고 근데 그 말씀 제가 그 이제 동감을 하는 게 아시아 연구를 하는데 이제 뭐 좀 호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우리 아시아 연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죽을 길 가야 될 지식의 어떤 넓이와 깊이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적구나. 적은 걸 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도 힘들다. 적다는 사실은.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의 현황을 써주실 분이 우리 한국에서 한 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 교수 같은 질문이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을 좀 많이 남기게 됩니다. 알기 전에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좀 알도록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시아 정치 우리가 특히 이제 정치 안보 이제 이런 거는 말이죠. 당장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고 북한하고 올려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다른 문제는 그 기초 연구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때문에 기초 연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그게 아시아 연구라든가 아시아 연구소의 가장 그 정체성 어떤 거 이제 하 있는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경수 교수 말씀한 분야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그 ODA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주자고 있는데 그 ODA라는 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 교수도 계신 뭐냐면은 관리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뭐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맞은 거 갖다 매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사람들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공도하는 걸 못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한번 ODA라는 게 인력제 관점에서 우리 ODA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ODA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돈을 쓰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일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 자꾸 관리에 집중돼가지고 무식하다고 하지 말고 왜 무식한가에 대해서 진짜 그걸 지적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연기 같은 것도 남기셔야 됩니다. 좋은 연기 써가지고 이것도 좀 남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이 다가 사고 연관된 문제가 두 번째 이제 그 생각나는 게 지금 그 중층적인 식민주의라는 게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 역사의 연구라는 게 역사의 문제만 우리가 무식하고 또 각 지역에 대한 로컬 나이지에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그게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층적인 식민주의라는 게 당장 우리는 지금 아직 식민주의라는 말을 안 맞고 이제는 도움도 갖다가 이제 공존을 위해 가지고 조금 나눠주는 그런 시대니까 나는데 동티모가 나라를 제가 조금 보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게 어느 만큼 그 이게 대외적이고 세계화로 위한 그 중층적인 식민주의가 인터널 말하자면 그 식민주의, 인터널 엘리트에 말하자면 그 인슐레이션하고 얼마나 같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게 좀, 그런 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대통령에 나온 사람이요. 대통령 두토만 구스마. 첫 번째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대통령 한 분하고 또 총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홀타. 라모스 노벨상 받고 대통령 한 분하고 또 재선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국제 대학원에 왔다가 무슨 그 시아프로 교수 있어요. 그 남편은 국회의원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국회 그 입법부에 수장을 했어요. 했는데 별거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에서 나오는 돈이 신생국이 돼도 결국은 자원이라든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여기에 팔아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식민주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식민주의라는 말을 쓰기 원하는데, 네스트린, 말하자면 그 임페리얼이라고 그럴까?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인지 할지 모릅니다. 콜로니알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에 좀 벗어나게 되는 거.
그런 그 메스터리 인플레이션 같은 게 도메스틱 컨텍스트하고 국제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에서는 현대 인류학은 조금 그런 어떤 글로벌 제시에서의 어떤 현재 문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시각들이 좀 아직은 좀 그 우리가 제가 답을 다시 모르겠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예를 들면 ODL하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아시아 연구소에서도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사실은 그 옛날에 돈 나눠주는 게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아시아 연구소가 지금 운영 기본 모델해가지고 지금 소장했던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자꾸 여러 분야에서 저도 요즘 정책 통해서도 변방 정책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뭐냐면 인류학이든 뭐 아시아 연구소 간에 어떻게 우리가 변방적인 지위를 중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무슨 말하자면 길로 자꾸 지식이라든가 정치를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기 편집위원회 해가지고 아시아 리뷰에 테마가 지금 한 두세 번을 지금 그 변방에서 중심을 저기 지향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그 제목은 뭐 중심이동과 한반도인데 그 한반도라는 게 잘못하면 한반도 중심주의로 그 어떻게 보면 좀 비판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로컬 삶하고 공동체, 커뮤니티 같은 공동체 공존하고 결국은 우리의 삶과는 확실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도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 전 교수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어떤 우리가 그 열리분탁하게 그 받아들여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아시아 연구에 그런 어떤 전 교수가 시작하신 게 연구소라든가 연구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문제, 스스로부터 다스토라고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개몽적인 글을 좀 쓰십니다.
예, 저 질문이 어디까지 아시고 보느냐 하는 건 결국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인류학자들이 늘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인스펙트 하러 가는 게 아니다. 클리포드 기어스라는 책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It's a learning process. 내가 하나도 모르니까 그저 배우는 과정, 학습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한 사회에서 계속 학습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인류학자들, 서양 인류학자들, 그 펀딩 소스가 좋은 사람들은 한 지역을 끝없이 리비짓. 그래가지고 결국 그때서 롱지튜디널 리서치 뭐 이런 걸 포장을 해서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10년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라이프를 다루는 건 선생님적으로 인류학적 관점은 저도 다 저쪽으로 동의하고 잘 들었고요. 역시 평소에 탁월한 슬로건을 들어서 면모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 아시아 연구의 주어는 역시 여전히 있잖아요. 네. 연구의 주어는 이제 서울대, 뭐 서울대 인문사역의 뭐 교수 또 학생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관점은 이제 알겠고 그러면 연구를 위한 체계, 내실 있는 아시아 연구 이렇게 끝을 마무리하셨는데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축적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선생님처럼 예외적인 사람은 모르겠지만 지금 방향은 그런 사람을 이 제2의 제3의 정경수를 키우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인류학적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예, 제도적 문제인데 그 부분에 이 30년을 서울대에 계신 예. 교수로서 제안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제가 이 세상에 인류학자가 깊이 필드워크를 해본 사람 동일한 분 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잘 아는 아주 저하고 뜻이 잘 맞는 일본 교수 같아요. 야마구치 현립대학의 경도대학의 용장연구소 출신 부인은 에스노바토니 아프리카 그래서 그 친구하고 몇 년 전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도가 아니라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신념의 문제인데 이런 신념을 제도화 하느냐, 마느냐는 그 다음 얘기고요. 신념의 문제 때, 우리가 지역 연구를 하는 지역이 학교, 주민이 교사.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게. 그게 내관적인, 아까 얘기했던 내관적인 거죠. 이게 좀 더 쉽게 풀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필드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뭘 가르치려고 가는 것이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어리어 스타디라는 것이 시작한 역사가 참 고약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이 빵 터지면서 직전에 그 보드가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전쟁 준비, 그걸로 해서 에어리어 스타디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시작된 말이에요. 그런 그 전쟁 시기에 등장했던 굉장히 그 이 어떤 그 유틸리제이션의 문제 거기에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시작한 게 에어리어 스타디인데 정말로 그 에어리어 그게 뭔가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또 연구자의 어떤 나이 포지션 이걸 생각하면 저는 그 이상 다른 것도 내가 하는 지역을 하는 거예요. 그 주민이 됐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필드워크의 아주 귀탱이에 들어가서 라포 문제니 정말로 진실로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때까지 기억은 이미 누가 리서처가 온다 이러면 그 사람들 바보 아니야. 준비된 답이 딱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 빨리 딱 한마디 주고 보낼 수가 있다. 준비된 답들이 딱 있습니다. 서베이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서베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서베이 좀 하시는 분들 나중에 신뢰 근데 뭐 제가 해보니 그런데요. 실제로 인생살이라는 게 그렇게 아 점수화하고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 많은 기법을 해서 이렇게든 노력을 하고 하시지만서도 정말로 그 입장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거하고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 이런 걸 제 입장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이라는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글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말이라는 건 완전히 오픈이에요. 글이라는 건 완전히 클로즈. 딱 여기에 당신 생각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 밖으로는 얘기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말이라는 그 커뮤니케이션, 글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이걸 좀 깊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태까지 대부분의 99% 인류학적인 작업이 서양의 글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글이 없는 말체계만으로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걸 해왔다. 그러니 뭐, 그래서 내가 써놓으면은 그 사람이 내가 써놓은 거 쓴 것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책임이 없죠. 윤리 문제가 안 되게 생기죠. 물론 제가 요새 그 브라질을 향한 이민이라는 책을 써 하신 건데, 그거 썼다가 제가 저 수박을 딱 한 줄, 이 아마존 개척단이라는 보사부에서 이런 딱 한 줄, 그게 한쪽 얘기만 들고 썼다. 그래서 결국 중간에 저 이게 제가 아는 분이 왔어서 그분을 내 보사부에 공무원 하시다가 하신 분, 그분 설득을 하고 해서 그리고 검찰 수사하는 거를 중간에서 맛보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강조하는 게 예, 그런 경험을 내기부터 생각하는 거는 지금의 학교, 중교사. 이게 제일 내 솔직한 말. 내가 뭐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내가 뭐 보지 않는 건 모르는데. 애기 오줌 누는데 그 밑에 파이프 같은 걸 붙여가지고 애기 오줌 누는 게 그래가지고 애기 오줌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즈벡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배워야 돼요. 제가 저 지난번에 2006년 우리 사회대 교수 팀이 우즈벡 갔다 오는 길에 공항에서 이런 기억을 했어요. 그 파이프 애기 오줌 나오는 파이프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파이프가 종류가 좋거든요. 남자아이는 파이프 같고 담배 말뿌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공항에서 제가 입에 담그렸더니 말이죠. 사람들 쪽쪽 와가지고 그걸 하지 말고. 난 모르니까 인정이 되지만 그거 배워야죠.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분들 아까 그런 긴장이 오는 OPM 당원들과 만나가지고, 예, 한쪽 편에서는 뭐 그 사람들이 어렵고 이러니까 제가 돈이라도 뭐 좀 주고 나오고 싶지. 그리고 그 동네 사람한테 돈이라도 주고 나오고 싶지. 그럼 그 사람 OPM 당원에서 나중에 그게 어떻게 뽑아낸지 내가 모르잖아요. 나올 때 어떻게 인도네시아 경찰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긴장 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예, 안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정이 변방으로 가면 항상 됩니다. 지금은 어디나 마찬가지. 제 질문은 뭐냐면 좀 제도적인 질문이었는데, 네. 그 검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시아 연구소 소장이시라면 리소스는 제한되어 있고 암울강에 소금바람 맞는 것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이 차평양의
피해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를 것 같은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서울대학교에 지금 그, 거의 못한단 말이에요. 전경수와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어떻게 하시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쭉 대략 이때까지 나온 것들을 한번 슬쩍 리뷰를 해보니까 상당히 큰 틀에서 상당히 유사한 작업들이 거의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적인 이해관계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리소스를 좀 배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주 정말 기초적인 북한 뭐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북한 얘기하면 김일성 대학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봅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중에서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현실을 경험이라는 우리가 정말 그 의미 그대로 경험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 생각할 때 그 현실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그 오늘 아침에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 저 아까 아시아 공동체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보면 이 비슷한 경우가 뭐 수백 개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한류가 인기니까 저는 이제 미디어 관계하니까 한류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검토해봤더니 필드에 나가서 필드 작업하는 거는 정말 손꼽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다 그런 게 그럽니다. 근데 그 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지금 각 분야에서 있는 사회과학에서 다 그렇게 생산하는 게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저 둘 중에 하나는 이런 그 경험주의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깊이 안 했구나. 했더라도 게으르면서. 참 힘듭니다. 그 바보 깨어르면 됩니까? 아, 뭐, 제가, 아니, 그 바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험주의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삶이라는 걸로 또 깊은 고민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대략 프로젝트 베이스에서, 어느 선에서. 지금 뭐 프로젝트 진행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뭐 시니컬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참 곤란한 거죠. 이래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소장수고 유사한 적도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다른 사립대학이나 지방의 국립대학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 쫙 들여다보면 금방 다 현황이 다 나타나는데 그 유사한 거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서울대학이 해야 되는 문제가 나는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리지널이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아까 안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ODA, 보면 지금 ODA뿐만 아니라 코이카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뭐 그것도 거기 또 이해관계들이 다 있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거 안 듣지요. 이해관계들이 그러니까 뭐 죄송스러운데 진짜 게으르다는 게 저는 심각합니다. 제가 뭘 하더라도 와 이거 잘 하고 있어 힘들어서 뭘 하겠다 중간에 시도를 하고 지금 저희가 예정된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 한 질문만 받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그 ODA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프리카하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ODA 자금으로 이제 개발에 관련된 것들을 뭐 몇 년간 해왔는데, 그 우리가 이제 성장의 모델, 탑다운 모델이니까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이런 뭐 개발에 대한 관점도 그런 탑다운적인 조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면 이 대부분의 이제 예를 들어서 아시아 연구관 인류학적 관점 vs 아시아 연구에 대한 개발학적 관점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상당히 대부분 상충되는 면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함께 연구해서 이런 보완적인 어떤 이 그 상호 보완적인 관점이 있는 한다는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섬에서 어떤 그 환경 climate change 이슈 때문에 곳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또는 그 섬에서도
그 인프라 개발을 해야 되니까 뭐 도로를 깔고 이런 거 할 거란 말이죠. 그 선생님께서 연구를 하시면서 인류학적 관점과 그런 개발학적 관점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그 지역의 어떤 그 입장에서 이렇게 뭐 현실화된 얘기가 있었는지 혹시 이런 거는 개발학적 관점과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있지 않은지 혹시 뭐 긴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 사례가 좀 옛날에 그런 개발이라는 개념을 앞세워가지고 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코넬 대학에서 비코스 프로젝트라는 컬럼비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건 아직 뭐 책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정치학자, 경제학자, 뭐 인류학자, 사회학자 왕창 들어가가지고 이런 이런 모델을 봐서 이렇게 얘기하고 30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완전 비무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옥스팜 아시죠? 네. 옥스팜 쪽에서 이런 문제도 자기네들도 하면서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요. 또 보스턴의 그 이 본관이 Cultural Survival 라는 저널 이름이 저널이 할까 하여튼 이런 팜플렛 같이 나오는 뭐 그게 주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쓰라는 경우 과거에 미국에서 돈을 갖다 퍼넣어가지고 어떤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성공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학적 프로젝트 아니죠? 아주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뭐 유학자도 가담을 하고 그래서 뭐 비코스 프로젝트에 관한 그거는 굉장히 많은 문서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깊이는 모릅니다만 좀 아는 입장에서 이렇게 탑다운 모델로 들고 와서 하는 데일리스 가사스가 나가지고 뭐 어떻게 하잖아요. 회의가 많죠. 뭔가 시대를 부르는 듯한 뭐 그러면 일단 뭐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당신의 무슨 표할 때문에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뒤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건 그쪽, 그 현지에서는 그게 아니야. 근데 이제 개발학적이나 이제 경제학적 과제에서 보면 인류학적 관점이라 하면 그들이 사는 방법 그냥 그대로 Let them do what they want to do. Let them do what they are doing. 그렇지. 이렇게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분들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뭘 하면 우리가 좋겠는데, 이게 돈이 없다. 그러면 사실 그걸 같이 가서 응원을 해봐야지. 그걸, 아,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 전에 어디서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 자, 이거 해라. 던지잖아요. 그죠? 배경 뺐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다면 그걸 응원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신들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거꾸로 가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여기 댐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개발로 조이고 그런 절차는 하나도 없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싹 세팅해가지고 예? 예, 공청회 식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다 세금을 짓다가. 그걸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정말 소박하게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또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잘 기록하면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역사가 돼. 예? 그럼 그 자체가 굉장히 어트리시션이 옵니다. 아, 30년 전에 우리가 이 장면에 사진을 찍는 게 이랬어. 예. 제가 지금 뭐 진도 여기를 찍은 사진들, 그걸 한 번씩 보여주고 이러죠. 그 마을에 1년 6개월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기 들어가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전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동네 사람 자신들 75년, 76년 사이인데 봤을 때는 저 여기 땅 사갖고 네? 제가 지금 뭐 그 몇 달 돈 한 돈이면 갖고 돈이면 그 땅 살 수 있었어요. 아, 그랬다고. 네, 코어강 프로젝트에
그래서 그 환자 무슨 그 생태라, 생태 개념이라든지, 인류학적 개념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금 말하면 그런 개념들이 그런 좀, 그런 무슨 크라이테리아라든가 무슨 바로메타든 자료 아닙니까? 그, 제가 10년, 지금 라오스 북부 얘기예요. 라오스 북부에서 올라왔었거든요. 제가 거의 10년 동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개발원조 쪽으로 처음부터 들어가서 김고국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전 지역에 15년 동안 있었어요. 라오스 북부는 2001년부터 저희가 그 했는데 초기에 시작한 게 그 운남성 댐 때문에 그 메콩강 수위가 100m가 낮아지면 그 밑에 이제 제노사이드 말씀하셨듯이 쉽게 말해서 에스노사이드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문제가 생겨요. 그 6개 나라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북부 지역에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현지인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제도적으로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원을 EU도 했고요. 전 세계가 정말 엄청나게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중국의 파워를 이겨내지 못해서 문제 해소가 생겼죠. 그런데 그런 개발원조에 정말 깊이 있는 한국은 지금 인펜트 스테이지, 그러니까 영화 수준이에요. 정말 깊이 있게 하는 데에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일일이 조사를 다 해요. 조사를 하고 저도 이제 계속 가서 뭐를 하냐면 TOT 활동을 하는데 트레이닝 오브 트레이너스가 현지인들을 일단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뭔가 같이 리서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앞으로 이 개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깊이 있는 접근을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도 그 말씀하신 옥스팜이나 뭐 이런 실패의 경험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제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를 주장한 게 벌써 10년째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근데 저는 완전히 그 외계인, 제가 말하는 게 계속 지금까지도 외계인이고, 제가 코이카 들어가서 1년 동안 그 작업을 해줬어요. 그 프레임업을 잡아줬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접근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북부지역 그 고무농장, 그게 이미 실시가 됐어요. 2005년, 2004년에 계약을 했죠, 운남성이가. 그래서 이제 2005년부터 지금 계속 실시돼서 제가 지금 그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질문드린 게 그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해서 학문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고민이 그게요. 네. 건강 프로젝트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소개한 그 RIN이라고 리서치 인스튜디오라고 휴메니티 내추 저기 여섯 명 건강 프로젝트 하나 맞춰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아 정말로 관리라는 개념은 그래서 물고기가 어떤 종류가 살고 이 물고기는 부화를 어떻게 해서 물고기 생태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너는 물 유속이 얼마나 됐을 때 너는 사라지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쫙 쌓인 것이 결국 그 주민들의 어떤 난리지 로컬 난리지하고 이게 딱 결합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 그 데이터가 다 나온 상태에서야 그 주민들도 예를 들면은 아 이거는 이래 이건 저의 의지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볼 때는 아 이거 뭐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예 보나 뒷다 만들고 이러니까 누가 거기 협조를 하고 그러니까 개발 프로젝트라는 게 참 예 이게 나중에 전부 뒤통수 맞습니다. 예 전부 뒤통수 맞습니다. 너무나 욕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필드 베이스로 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 세계화가 되고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모든 게 현장을 모르고 그냥 정책도 하고 그 계속 정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100%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필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정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정말 100%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류학의 이제 배경이 저도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호칭하기를 그 신민지 이제 포스트 콜로널리즘의 그 악재이다라고 저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서치의 결과는 결국은 또 다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반인류적인 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격한 말로 제가 이제 신민주의자의 악재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뭐 피파이어 듣다고 이런 것들 확 CD가 들고 하는데도 그걸 놔두고 또 하는 그럼 완전히 이걸 배려하니 아니야 이것도 같이 또 틀어놓고 같이 또 춤추다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공생을 개념, 연구자들이 공생을 개념을 갖지 않는 한 누가 정치가가 같았습니까? 예, 뭐 사업가가 같았습니까?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다 마찬가지. 삼성에서 지역 전문가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아시죠? 네. 그 처음 만들 때 프로그램을 자 이렇게 하시고 제가 간절히 했어요. 아,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또 보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멕시코에 디와나 갔어요. 삼성 복합단이 있잖아. 그래서 그 이제 나한테 강의 들은 친구도 거기 가서 어떠냐 우리 친구는 아주 거기에 사명감을 갖고 그 디마라 있는 멕시코 여자 결혼도 하고 그겁니다. 그런 걸 이제 그 삼성 매너로 갔습니다. 예. 삼성 매너로. 예. 지역 전문가 그러니까 그런 그 해외 기지에 공장이나 기업으로 가면 파견 본부에서 파견 아주 재급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현지체 예. 그리고 지역 전문가, 모여서 회의한다. 회의하는 게 잘 됐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 전문가, 아, 지역 전문가 항상 그런 소리, 알았어.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죠. 기업. 그런 게 나중에 노사 문제가 생기고, 현대나 과거에 그, 불매운동 받은 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한영상기, 현대중공업의 하청기업으로 같이 따라갔던 한영상기에서 노동자 하나 그 거기서 이렇게 귀 하나 때렸다고 6,000몇만원을 그 벌금 물고 불매운동 받고 그거 결국 어디로다 누가 다 손해보는 겁니까? 국민 다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구멍이 나서 왕창왕창 그냥 뭐 나가는 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걸 막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럼 뭐, 뻔한 거, 그거 뭐 일본 사람도 해놓고 무슨 뭔데? 이런 식이에요. 참, 우리가 기업도 그래서 제가 좀 이상 취미하다가 사과를 문화차익 관리의 경영인류와 이런 제목을 취미하는 어떻게 해외 기업들이 나가서 관리 개념을 갖고 국제경영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몰이해, 관리, 뭐 행세 이걸 떠나서 아예 몰이해에서 오는 게 이게 뭐예요? 예? 걷잡을 수 없는. 전 교수, 내가 정치학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치학자 중에 그런 쪽에 관리에 가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가림판을 했는데 혹시 인류학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인류학이 아예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학이 있다는 것도 뭐죠? 아니, 현대 정부라는 게 말이죠. 다 같은 거 세 번 가지고 만들어 쓰는 그런 권한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감시는 뭐하고, 감시는 하고, 뭐 다 감사원도 있고, 뭐 국회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저희, 인포메이션 폴리스 이런 게 다 이제, 이 프로세스조차도 글쎄 익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 학문하는 게 여러 가지 맹천이라든 이런 미국도 거기 없는 건 아니고 네. 미국에서 뭐 옛날에 총이 인지학들이 딱 전문도 받고 와서 결국 미국의 국가에 이게 법률 상관도 그러나 그쪽에는 큰 법률과에 있었지만 그래도 말하자면 미국의 문제에 국가가 하고 자기들 문제 해결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중국한테 주려고 그냥 어느나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를 경우는 없고 우리가 하는 작업이 이게 아시아 연구가 진짜 우리나라가 사는 아시아를 연구하는 거냐 그럼 또 좋은 일 하기 위한 거냐 네, 한 가지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것이 아시아 연구를 위해서 그 이외 지역을 보는 게 상당히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몇 년 보니까 아시아가 조금씩 보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거울이 아, 저희 2시간 예정했는데, 아, 선생님 너무나
이제 아시아 연구소 새롭게 이제 공간을 이제 뭐 연구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기하고 정말 기초 연구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사역하지 말고 아시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많은 구체적인 거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또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11회 서울대 아시아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